원래 꿈이 배우셨나요, 고영 씨는? 아니요, 저는 원래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. 국어 선생님도 잘 어울리신다. 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. 근데 국어 선생님 되셨어도 유퀴즈 한 번 또 나오셨을 것 같아요. 진짜. 뭘로? 화제의 국어 선생님. 뭐 화제의 국어 선생님. 예, 네, 뭘로 한 번 나오시지 않으셨을까요? 예. 네. 고영 씨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30만 와. 그리고 이제 그해 여자 신인상 8개.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. 근데 또 저희 아빠로 나온 차태현 배우님 네. 그 태양의 과속을 불러가지고 잘 들어라.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830이라는 숫자는 없다. 걔는 진짜 걔는 딱 태현이랑 닮네요. 딱 차태현이에요. 말하는 없다.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라. 네, 들뜨지 말아라.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우리도 너무 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.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이후로 그래요? 아니잖아요. 잘 된 게 좀 있어서 다행히. 그렇죠, 그죠. 네.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. 촬영하면서 어떻게 스태프들을 대해야 되는지. 그 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막내분들은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. 아 진짜. 그리고 참 대단한 거 같아요. 그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저 또 여배우라고 아침에 첫 씬에 보영이 부르지 말라고 자기가 나오겠다고.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돼. 야 태연이. 절대 네? 앞에서 티도 안 내세요. 네 맞아요. 진짜. 네. 태연 씨가 참 사람이 네. 괜찮죠. 아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. 네. 네. 다른 걸 떠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고 네.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할지언정. 네. 네.